오늘 봉독하여 드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의 큰딸이 카톡으로 녹음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손녀 수아가 저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정확하게 들리질 않아서 제 딸이 통역을 해가지고 같이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할머니 아프고 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또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대박인 것은 기도를 다 듣고 난 큰딸이 우리 수아 기도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손녀가 하는 말이 기도? 기도가 뭔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관계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대화는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일이다. 관계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버지여 라고 불러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문맥을 보면 그 앞에 6장 6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함에 있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구제를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였습니다. 금식할 때에도 일부러 얼굴을 초췌하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는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제, 기도,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도란 무엇일까? 그러면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것. 또 기도는 미사 여구를 동원하는 수사학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당신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주는 말을 들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란 관계의 표현이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그분에게 가까이 나오도록 허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린 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살짜리 아이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그런 게 나옵니까? 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그 뜻을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면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친밀함과 신뢰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다섯 살 난 아들이 아바마마라고 우리들에게 부른다면 참 징그러울 것입니다. 아빠하고 와서 안길 때에 그게 얼마나 친밀함과 또 신뢰심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두 구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죄인에서 원수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집무실도 그 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가 아닙니다. 아빠하고 언제라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들어가려면 심각한 시큐리티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시큐리티 체크도 없이 그냥 곧바로 집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우리는 아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까움을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관계의 표현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을 잘해야 하는 수사학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되는 말보다도 관계가 중요하고 말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의 언어는 있으나 기도의 능력은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소리는 있으나 기도의 의미가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기도의 내용은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입술은 있으나 기도의 가슴은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어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에베소서 5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들으실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아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빠 나 배고파요. 그러면 엄마 나 배고파요. 그렇게 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음식을 공급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 지금 몹시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거 훌륭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인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표현력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것은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은 기도는 관계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라고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요청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데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에 거기에는 무한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이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말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에게 늘 교육을 시키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텐트 만드는 직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다니면서 텐트 만들어서 돈을 벌면서 선교를 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에게는 특별히 가족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불구가 아닌 한 그 아버지는 반드시 가족에 부양할 책임이 있었고, 이것을 무시할 때에 아버지는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양식이라는 단어는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Our daily bread라고 말하였는데, 이 브레드라는 말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에 그 속에는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건강한 신체도 들어갈 수 있고, 좋은 날씨, 집, 가정, 아내, 자녀, 선정, 좋은 통치, 또 평화.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로 도움을 주실 분이 못 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를 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여기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있으시다.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이 죽게 되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쳐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방인의 이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제발 저희 집으로 내려와서 하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간 게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속으로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 믿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나무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고 아무런 감흥도 오지 않고, 어떤 때는 몇 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보이지 않는 행위입니다. 믿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실체가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그 저녁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먹을 만큼만 식료품을 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주인이 물으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세요.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소. 아마 주인은 속으로 종이에 쓴 기도문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인은 접혀진 노트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밤에 아들이 아파서 간호하면서 그 아들 곁에서 기도하면서 적어두었던 기도문이었습니다. 어떤 기도가 기록됐는지 보지도 않고 그 주인은,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하고 구식 저울 추에다가 추가 있는 쪽에다가 그 기도문을 놓았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빵 덩어리 하나를 놓았는데 이상하게도 저울이 꼼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식품들을 더 올려놓았는데 저울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주인은 더 당황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더 올려놓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봉지에 담아가시오. 나는 바쁩니다. 이러고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또 감사하면서 주인은 그 식료품을 담아서 돌아갔습니다. 이 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발견한 것은 이 저울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 몇 년 동안 이 주인이 자기 속으로 가끔씩 의아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그 일이 우연이었을까? 왜 자기 머릿속에 그런 제안을 할 생각을 했을까? 아, 기도문을 달라고 그러고 적어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놓고서 식료품을 달아줄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 떠올랐을까? 왜 그 부인은 미리 기도를 써왔을까? 또 그 부인이 하필할 저울이 고장났을 때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 단순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그 종이에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우연도 자주 일어나면 그거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에 제한을 두고 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에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와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일들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위대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줄 수 있는 위대한 선물 중 하나는 용서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 재밌는데요. gift라는 것도 준다는 단어가 명사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주는데 뭐를 줄까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게 용서하는 겁니다. forgive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게 용서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하는 게 용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되고 과거에 묶여 있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럴 때에 남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 내가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내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에 이웃과 가족을 함께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수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 안 듣는 자녀 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부모 아래에 잘못되는 자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잡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가능하면 돈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은퇴한 선교사 부부가 무슨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저금 하고 있던 600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고 틈틈이 저축해 둔 600달러를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두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준 이 600달러가 다른 어떤 사람이 준 600만 달러보다 귀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부모가 고마워서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아들의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헨리 루스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루스라는 이 사람이 만든 잡지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잡지를 아십니까? 타임즈라는 잡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이 다 믿을 만한 것인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실되게 있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뉴스, 진실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잡지, 이 세상에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같은 회사를 세웠고 그 부모의 기도는 이 아들이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녀의 삶에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삶의 응원단장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두 말 하면 잔소리겠죠.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빼지 않고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980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평양 신학교를 개척한 마펫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경건한 경세에서 자란 다섯 형제가 모두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 아들 S.H. 마펫이라는 분이 있는데 후에 그의 부모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그 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할 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부모가 기도하는 줄을 아는 자녀들은 삶의 어려운 국면을 만날 때에 그 부모의 기도 소리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F.B. 마이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둘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될까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에게 시간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은 무의미한 계획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를 위해서 정한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분 동안, 5분 동안, 아니면 30분 동안 분명히 정해 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25시간이면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날까요? 시간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고 그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일까? 24시간의 시간 속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은 언제일까?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긴급한 일에 횡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좋은 습관을 세우려면 어떤 일을 3주 연속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3주 동안 정한 시간, 그 시간만 되면 무릎을 꿇는 그런 습관을 형성할 때에 우리는 지속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생애에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정한 시간에 혼자 있으면 예외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5분만 더 자고 일어나야지. 그러나면 시간 다 지나가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분 기도해보지 않고 10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대가가 되려 하지 마시고 5분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는 관계의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참된 기도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큰 기도의 사람들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무슨 형식으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무슨 대단한 미사 여부를 동원하는 수사학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말로 아버지, 아빠 나 지금 아파요, 아빠 나 지금 고독해요, 아빠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일상의 대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큰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36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